자, 이제 지수가 2000을 넘었어요. 제 영상을 보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100분의 1 정도를 주변의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불우이웃은 호르몬을 모시는 청년 가장 냉철입니다. 금을 내놓으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제 자청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따라하고 싶더라고. 아, 2000 넘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반도체 간다고 딱 얘기해줬지. 오늘 조선! 조선 오늘 팍팍 오르잖아. 이거 방송만 봐도 이거 잘 하는 사람들은 도움 된다니까. 못 떠나. 못 떠났는데 떠나는 형들이 있어 요새. 떠났어. 내가 볼 때 이거 조국 형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 멘브레인이야. 멘브레인 뭐냐면 촘촘한 거거든? 정수기 필터 같은 거거든? 조국 형 정수기 필터야. 이걸로 걸르는 거야 이걸로. 아니, 내가 뭐 완전히 뭐 구구같이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랬나? 그냥 사실관계 얘기하고 여기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 내가 그 분야에서 많이 아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증거가 다 나왔잖아. 예를 들면 WFM 같은 경우는 왜 상관없으면 왜 그날 하한가 갔잖아, 그 전날. 얘기 딱 나오니까 하한가 갔잖아. 이거 그 청문회 그 저것도 하기 전이거든. 이거 왜 누가 팔았어? 왜 팔았어? 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뭐 쉘이잖아. 그 수익률이 좋고 뭐 괜찮은데 왜 동물번호 이런 쉘에 투자했어. 근데 내 동영상이 어떠냐면 이제 동영상 링크도 걸어줬어. 민주주의 이해해서 형이야. 야 형이야. 근데 이 형은 진짜 내 영상 도움 안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렇게 걸러주면 서로한테 좋은 거라니까. 구독 취소하면은 그 형은 이제 어차피 도움 안 될 거고 나도 형한테 도움 안 돼. 형도 나오면 안 돼. 그럼 각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동영상 링크 하나 걸어줬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수익률 최고라는 형이 하는 채널인데 조국 사모펀드 문제 없다 뭐 여기까지 괜찮았어. 근데 여기 뒤에 반박해보세요 너무 쉽게 설명 딱 이걸 보고 어쨌든 봤어. 보고 나서 슬며시 키보드를 꺼내들었어. 내가 키보드 구단이거든. 이 키보드를 명치 사람들 막 때려가지고 옛날에 키보드로 막 머리 때리고 막 키보드 오랜만에 딱 꺼내가지고 뼈를 또 이제 웬만해서 키보드 안 꺼내는데 이거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형이 투자를 많이 안 해본 형이야. 원래는 주식 채널인데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안 됐나 봐. 갑자기 이제 이거 유튜버들은 이거 다 이해할 이 영상을 찍다가 뭔가 떡상이 영상이 딱 나오잖아? 그럼 너무 기분이 좋고 어? 막 이렇게 돼. 근데 이 형은 이제 국뽕 영상을 찍고 한번 떡상이 딱 나온 거야.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 뒤로는 국뽕 영상만 찍는데 이게 계속 잘 팔려. 갑자기 주식 유튜버에서 국뽕 영상으로 이게 전환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뭐 완전히 국뽕 영상이야. 근데 나 국뽕 영상은 괜찮아. 내가 사실 그거 말고도 옛날 아는 사람인데 국뽕 유튜버로 전환한 사람이 있거든. 아니, 아유 먹고 살아야지. 잘 됐다. 성공을 빈다. 축하해. 이런 마음으로 멘트 안 달았어. 키보드를 안 꺼냈어. 이런 유튜버들이 많아 지금 요새. 왜 핫해? 일본 망한다 하잖아? 떡상이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떡상이라니까. 나도 있잖아 약간 사실 영상 초기에 전업투자 어쩌고저쩌고 한거 있잖아. 그게 사실 초반에 좀 사람을 좀 모으기에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 만 명 정도가 적당하거든. 만 명 정도가 적당한데 그때 만 명 도달 전이잖아. 그래서 전업투자 그걸 찍으니까 영상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거야. 그럼 계속 그거 찍으면 돼. 관련된 거. 그러다가 시장에 유행 있잖아. 이 유튜브 하는 법 알려주는 거야. 그거 하다가 반응이 좋잖아. 그러면 그거를 파서 더 찍으면 돼. 내가 이런 거 찍은 거 만약에 조국 얘기했는데 막 조국 까는 거니까 사람들 싫어하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거 뚝뚝 떨어져, 이거. 사람들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단 말이야, 나는. 근데 나는 목적이 전혀 다르잖아. 나는 생계형 유튜버가 아니잖아. 이거 해가지고 지금 조회수보다 10배 나왔어. 그럼 뭐 할 거야, 그거 갖다가. 만 원 벌다가 10만 원 벌면 뭐 할 거야. 나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지금 어쨌든 그런 뽕 유튜버들이 많은데 나는 인정하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먹고 사는 건데. 근데 이거 있잖아. 조국 유튜버 한번 반박해 보세요는 이거는 너무 빈틈이 많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키보드 꺼내가지고 아마 내 영상 안 보이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형이 나 하나 확실해. 이 형이 내 방송 볼걸? 어제 올린 거 봐. 일본 진짜 큰일 났다. 조회수 92만. 우리도 그만할까? 어쨌든 반박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반박을 했거든? 근데 답글이 없네.
그냥 반박만 하세요. 끝인가 봐. 그리고 나한테 링크 건 형 있잖아. 이 영상 보라고. 그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하여 그 형 있잖아. 그 형도 뭐 답이 없네. 네.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 왜 답이 없지?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너무 빈틈이 많은데? 30억을 막 3천억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근데 그렇게 된다? 우리는 이걸 매일 감사 보고서를 맨날 보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길잖아. 막 몇백억 몇천억 하면 이게 일시백 이게 많이 안 본 사람은 이렇게 일시백 천만 이렇게 하고 이 회계사들이나 이걸 많이 봤잖아. 그럼 딱 보면은 이게 다리가 이게 착 와. 하다 보면 그렇게 돼.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나도 처음에는 일시백 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런 실수를 왜 하냐면 많이 안 봐서 그래. 아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핵심적인 팩트가 그 사실관계랑 좀 다르더라고. 이런 게 뭐냐면 인지 부조화야. 만약에 우리 막 아들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실제로 막 살인이고 뭐 다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거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못해. 인지 부조화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애착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럼 잘라야 되거든. 이거를 끊어야 돼. 이걸 끊는 사람들이 롱런해.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또 빠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거는 세상 탓이야, 뭐 탓이야. 이래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 인지부조화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봐. 조국 형이 그 총장한테 막 전화와서 막 협박도 하고, 뭐 다, 친구 다 나왔다. 총장이 뭐 얘기했는데, 그 유시민 형이 막 해가지고 막 시나리오 얘기하고 했잖아, 이거. 이거 거짓일 수가 없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 이것도 이거 안 믿으면 이거는 좀 있잖아. 이제는 상식적인 내 사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채널에서 나가면 돼, 진짜로. 채널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만약에, 아, 조선주 이제 물 좀 들어온다. 얘기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반도체들 좀, 이제 좀 괜찮아졌다. 매크로 좋다. 딱 얘기해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형들 나한테 이거 3, 4원씩 뭐 광고비 줘봤자 그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볼 때 형들이 내 방송 보면 불편하잖아. 아니 불편하잖아. 아 저 새끼 자꾸 뼈때리고 막 키보드로 막 오랜만에 내 키보드 아까 와서 잘 안 쓰는데 나 마음만 아픈 거야. 그럼 마음 편안한 방송 있잖아. 오늘 밤 김제동 편안하잖아. 보고 있으면 다 자기 좋아하는 얘기. 아니면 그것도 좋다.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좋잖아. 유튜브는 유튜브 보고 꼭 내 인생이 막 달라지고 막 성장하고 해야 돼? 아니어도 돼. 보고 나 재밌으면 돼. 보고 내가 마음 편하고 일본 망하는구나. 곧 망하겠군. 부동산도 나 부동산 없어. 나 집 없어. 근데 집 오른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 짜증나. 짜증나지? 곧 폭락합니다. 곧 폭락하는구나. 심적 안정을 주잖아. 그걸 7개월 전에 얘기했거든? 개바닥에서? 그리고 7개월 동안 이게 막 폭등을 했어. 근데 지금도, 지금 폭등해봤자 그 7개월 전 그 가격이야. 어? 그럼 다시 그 7개월 가격 사는 거 아니지. 왜냐면 7개월 전에 폭등한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영원히 못 사는 거야. 마음이 편한, 마음만 편하면 돼. 괜찮아. 어차피 뭐.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떠나는 게 인상인데 뭐. 냉철 치면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야 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심이야. 그 형 보면 내 채널 홍보해주잖아. 수익률 최고 형 채널 봐. 괜찮아. 좋아. 너무 좋아. 빨리 구독 취소하고 빨리 글로 가. 특히 민족을 위하여 형, 이 형. 꼭 가 형. 형은 꼭 가 형. 형하고 있어. 알파벳 뭐 이지 뭐 이런 형이 있어. 인스타그램 열명 모아서 네가 그 사업 해보든지 뭐 이런 얘기.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저는 내 방송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만 명인가 10만 명인가 상관없는 거야. 사업권만 따내면 되는 거야. 혼자서도 나 사업권 떼면 되지. 사업권 상태로 또 이제 토스 해주면 되잖아. 그렇잖아. 이게 이해를 못하는 어렵나? 일단 나는 근데 뉴스 같은 거 보고 충격받지도 않아. 난 시민이 형이 그런 사람인지 알았어. 난 관심법으로 다 보잖아. 이게 어떻게 됐는지 다 알잖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채널 구독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그 떡상 시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 좋아. 이대로. 뭐를 원하냐면 텔레 형들 있잖아. 수익이 크게 확 나는 거야. 몇 년 뒤에 딱 진짜 그 중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 중에서 분명히 나보다 더 큰 부자 나오거든. 100% 나와. 딱 나왔을 때 내가 이 형 도와줬다. 자랑. 그럼 형 내 좀 자랑 좀 해도 되지? 해도 된다고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길게 봐야 돼. 뭐든지 나는 한 10년 계획 하잖아.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한 거야. 빨리 이거 구독자 확 끌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국뽕 유튜브도 지금은 화랑이지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유행이야. 이거 국뽕 유행. 이거 단계에 뭐 몇천만 원 땡길 수 있는데 그 몇천만 원 땡겨가지고 그거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나는 시간 아까워. 오늘 주식 이야기 또 좀 해야지. 아 이거 주식 이야기를 앞에 좀 하고 이제 지속 시간 늘려야 되는데 유튜브 매크로상 있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앞에 넣어야 돼. 그래야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내가 유튜브가 성장하거든. 내가 매크로는 정확히 알고 있어. 그래서 뼈를 앞에 때리는 거야. 오늘 레포트는 반도체부터 딱 나왔어. 반도체 제목이 뭔지 알아? 뭔데? 매크로 개선 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이거야. 벌써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내가 며칠 전에 했잖아! 우리 그때 막 힘들 때 있잖아. 1900 깼을 때, 막 눈물 날 때,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외화 자산 들고 있는 형한테, 형 한국 주식 사시라고. 그날, 딱 8월 7일까지. 내가 떨어질 때 이거 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어? 안 사둔 건 몰라도 파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2000, 저기다. 내가 요즘 뭐라 하는 줄 알아? 조금씩 줄이라고. 분할이라도 좀 줄여서 좀. 또 이제 또 있잖아. 지금 홍콩 사태 해결되고 해가지고 급 나왔어. 그 반 죽이고 2단 한번 흐르고 주주주 하면서 뚫었단 말이야. 여기서 급격하게 막 가진 않고 여기서 막 2100에서 뭐 2000 사이 뭐 1900 사이에서 또 찌릿찌릿 돼. 뻔해. 그럼 또 생겨났다가 또 좋은 거 있잖아. 등하는 거. 어쩌면 한국 깨분 이런 거 막 엇박같이 나한테 바닥에 산 형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금 좀 줄여놔도 괜찮다. 아니 안 팔아도 상관없어. 그냥 난 내년까지 사실은 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벌어. 그냥 끝까지 홀딩하겠다는 사람들. 어쨌든 그때 힘들 때 내가 반도체 얘기했잖아. 레포트 딱 나왔잖아. 지금 하이닉스 봐.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 하이닉스 차트 보고 자기 기절하는 거 아니야? 놀래는 거 봐. 내가 또 라이브에서 그랬지. 하이닉스가 1타다. 제일 먼저 간다. 일단 다른 것들 끌어올린다. 그리고 삼성형 반도체는 4분기에 확실히 개선될 거다. 3분기까지 그렇지만 먼저 주가는 먼저 반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는 이게 좋아. 내가 돈을 있잖아 막 작전주 막 그런 게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 막 죽이면서 나 막 롤스를 타는 그러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내가 딱 예상했던 게 딱 맞았을 때 뭐 알지만 내가 다 맞히는 건 아니야. 근데 타율은 확실히 높을 거야. 부동산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100% 다 완벽하게 맞췄고 부동산은 너무 쉬워. 부동산은 앞으로도 아마 타율이 거의 100%지 계속 맞힐 거야. 부동산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맞히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요. 자랑하는 말.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그 말이잖아. 딱 맞췄잖아. 조선이란다. 응? 5G도 죽진 않았어. 나는 Y솔 말고는 없는데 5G도 더 갈 것 같아. 왜 더 갈 것 같은지 알아? 이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거든. 이거 지방 형들한테 되게 도움되는 얘기거든. 이거 다 만 원씩 내놔. 아, 시장에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5G를 팔 생각이 없어. 더 사고 싶어요. 완전 강콜이야. 논리 얘기 들어보잖아? 그러면 바이오 한 중반쯤 느낌이 나. 네가 5G를 몰라서 그래. 5G에도 좀 더 공부를 해.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럼 알았으면 저도 공부는 하는데 어쨌든 형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얘기하면 얘기를 막 해주잖아? 내가 아는 얘기야! 아, 이거 그냥 방송 보면 기분 나빠하겠다. 아는 얘기야. 어쨌든 바이오 중반 때 있잖아. 그때 내가 아이 바이오 너무 올라서 그러고 막 쭉쭉쭉 날아간 거야.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그러니까 그럼 잘하거든. 근데 요 느낌 가질 때 좀 더 가. 좀 더 가더라고. 좀 더 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빠그러지는데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아서 5G 종목 중에서 지금 바닥에 기는 것들도 있어. 기는 것들도 조금 편입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5G는 계속 또 모멘텀 이제 또 추가로 나올 모멘텀들이 있잖아. 회의하면 또 로봇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또 로봇 관련된 상장 회사들도 있더라고. 그 누가 그 티로보틱스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없어. 여기서 난 내가 이제 방송하는 건 나 없는 것만 얘기할 거야. 이게 하이닉스도 없어. 하이닉스 말고 다른 반도체들도 있어. 자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고 보자. 그 얘기야. 하락 멈췄고 이제 뭐 국제정세 이제 뭐 홍콩이나 이런 것도 좀 잦아들고 그리고 환도 좋잖아. 그 얘기가 왜 그런지 큰 적은 아니고 또 여기서 수혜볼 종목들 또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비메모리 관련된 것들 좀 찾아보면은 괜찮을 거야. 장기로 봐야 돼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아 장기로 본다면서 뭐 조금 올랐다고 뭐 줄이고 그러세요? 아 조금 줄였다가 뭐 어떻게 그냥 가 또 빠졌을 때 또 조금 더 사고 하면 되잖아.
그럼 돼.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안 해도 상관. 사실은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된다는 섹터 딱 들고 있잖아. 한국 화분 몰빵 형 같지. 그냥 들고 있는 형들이 더 괜찮아. 근데 나는 내가 진짜 잘했다는 거는 그래도 요거 사람들 여기서 손절 칠 때 손절 좀 덜 치고 좀 이렇게 좀 버텼던 거. 난 내 방송 때문에 손절 안 쳐가지고 좀 재산 방어한 사람들 있다고 봐. 올라온 사람들 지금 막 올라. 우리 지금 텔레그램에서 수익권 나온 사람들 착착착 늘어나고 마이너스 있었던 사람 마이너스를 줄였어. 확실히 잘한 사람도 있잖아. 1군이 있고 이게 좀 2군이 있고 그래. 좀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 확실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대로 했던 사람들이 확실히 성적이 좋아. 종목도 비슷해. 앞단이 좀 비슷해.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쪽이 좀 좋고 막 엄한 거 막 끝까지 불고 있던 게 좀 떨어져. 근데 나는 누가 먼저 가느냐 차이지 결국 이쪽도 될 거라고 생각해. 결국 포기 안 하고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수익률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바닥에서도 꾸준히 하던 대로 했던 사람들,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수익률이 착착 올라오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떨어지니까 힘들어가지고 널브러졌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수익률이 좀 못 올라오고 있어. 더뎌, 상대적으로. 지금 벌써 이제 난 4달 했거든? 4, 5달 했어.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도 지금 그 유튜브로 모은 사람 30명밖에 안 돼. 왜 30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버려. 죄송합니다. 나와버려.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아직 이제 얼마 안 됐어. 근데 한 4달 사이에 수익률이 이 정도 벌어졌잖아? 그 앞으로 10년 된다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 난 옛날에 사무실에서 경험했잖아. 한 사무실인데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퇴출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거물이 됐어. 만나려면 비서 통해서 전화해야 돼. 그럼 그 비서가 자기 위에 비서한테 연락을 해. 슬프다. 나는 여기서 언젠가 닭살이나 돋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잖아? 그러면 사양가!